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매주가 운명의 한 주인데요. 이번 주도 또 운명의 한 주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있고요. 또 금요일 날 밤에 PC 물가 나옵니다. 저는 나름 요번 근원 PC 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재료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듣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발장전 시간에도 종목을 소개하면서 지금 종목들도 다 녹여져 있거든요. 또 인도 이야기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일발장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준비한 네. 일발 종목은 뭘까요? 네. 6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네. 이제 PC 발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일정이 이번 주 이제 주말이 되면 프랑스 이제 조기 총선 이슈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또 환율하고도 굉장히 이제 좀 밀접한 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종목은 어쨌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네. 고환율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전기전선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 K뷰티 그다음에 이제 K푸드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수출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이제 수혜를 좀 많이 입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도 환율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이제 K푸드, K뷰티 다 얘기했고 이제 K 신발 관련된 종목 하나를 신발이요. 네, 준비를 네. 좀 해 왔는데요. 백산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우레탄 소재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폴리우레탄은 이제 합성 피혁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 합성 피혁을 글로벌 이제 신발 회사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네. 기업들 쪽으로 합성 피혁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신발용 이제 매출 비중이 한 76% 정도. 그 외에 나머지가 이제 20% 정도니까 뭐 거의 절대적으로 스포츠용 신발 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그리고 리복 이런 이제 글로벌 신발 브랜드 쪽 이제 매출이 가장 좀 중요한 비중을 이제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환율이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은 이제 못내 이제 고환율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그 의미심장한 이제 미소를 다 짓고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앉아서도 이제 사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 플러스 어쨌든 달러로 결제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역대 거의 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이제 환율이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1,400원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환차익을 이제 막대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좀 늘어나고 산업 자체에 대한 이제 호황 사이클 플러스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수혜 이런 것들이 실적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백산도 어찌 보면 이제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때는 네. 이제 굉장한 이제 타격을 좀 입었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터지고 나면은 대외 활동 자체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네. 활동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매출이 이제 급감을 했겠죠. 2020년, 2021년까지 매출이 이제 큰 타격을 좀 입었다가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2022년부터 매출이 이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큰 폭의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로 2024 네. 축구 팬분들은 아마 새벽까지 또 축구 보시느라고 굉장히 이제 밤잠을 좀 설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유로 2024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지금 예선전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로 2024 그리고 이제 9월 되면은 이제 파리 올림픽이 네. 있어요. 8월부터 있죠. 네. 8월부터 네. 대형 스포츠 네. 이벤트들이 이제 지금 연이어서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축구 보다가 그리고 이제 올림픽 경기 보다가 보면 아, 나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아침에 이제 조깅을 좀 해야 되겠다. 신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런닝화라든지 네. 운동화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 대형 이제 스포츠 네. 이벤트 덕분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리복 이런 이제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이제 매출도 네.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뭐 운동화, 런닝화뿐만 아니라 골프화라든지 네. 테니스화라든지 레저 스포츠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스포츠에 이제 특화된 신발들 그냥 일반적인 러닝화보다는 골프화가 훨씬 더 비싸고 네. 또 그 테니스화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축구화도 엄청 그렇죠. 비싸요, 요즘에. 고마진의 네. 이제 제품군들이 이제 판매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뿐만 아니라 이 합성 피혁을 또 납품하는 이제 주요 산업이 있어요.
자동차 쪽에도 이게 합성 피혁을 납품을 하는데 예. 언뜻 여러분 들으셨을 때 자동차에 무슨 이제 가죽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예. 차량용 시트에 예. 이제 합성 피혁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트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쓰다 보면은 색이 바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가죽이 좀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죠. 있는데 예. 이 합성 피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차량용 이제 합성 피혁 시장이 이제 진출을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도래를 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많이 이제 좀 각광을 좀 받다 보니까 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방 자동차 산업들 쪽으로도 합성 피혁 공급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그렇게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이제 네.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데 백산이야말로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그러게요. 적극적으로 이제 예, 쓰는 기업이라고 예, 이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100만 주 정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했고요. 2023년에는 91만 5천 주 그리고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만 한 51만 5천 주 정도 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제 발표를 좀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2026년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무려 이제 200만 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한 90만 주에서 100만 주씩을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가치가 나날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K푸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네. 주가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뻗어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이제 분위기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백산도 작년 말부터 이제 주가가 8,000원대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6,000원대까지 거의 바닥권 대비하면 100%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 지금 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월봉 차트인데 아주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상 최고가 영역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날도 움직임을 보시면 조정받았던 이제 삼양식품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도 실링콘투를 포함한 거의 이제 대표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네. 이제 전기전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좀 올라왔거든요. 결국 고환율에 이제 수혜를 입는 수출주들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고환율에 의한 이제 수혜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 지난 금요일 종가가 이제 15,700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뭐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지금 금요일에 살짝 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15,7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방금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가 지금 그러게요.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매물 소화가 별로 없어요. 매물이 튀어나올 만한 이제 물량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수급의 이동. 네. 결국 이제 K푸드라든지 K 이제 뷰티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제 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이동되는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요. 뭐 한 5일선 이격 조정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냥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산 합성 피혁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인조 가죽이죠. 인조 가죽 만드는 회사고 신발 또 운동 용품 네. 또 차량용 시트 이런 쪽이었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왜 이걸 놀랐지? 네. 왜 이걸 놓쳤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거 보면 트렌드가 네. 성장성은 좀 없더라도 우리가 따박따박 그렇죠. 이렇게 네. 돈 모으는 거 있잖아요. 예, 적금 들듯이. 이런 기업한테 주가 프리미엄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네, 그것도 네. 그렇고 최근 대미 수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의 어떤 이제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네. 뭐 코스피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북미 향 매출이 큰 기업들의 환차 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유입되고 네. 있다는 점이 코스닥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K 푸드 또 그리고 뭐 K 화장품, 네. K 뷰티 또 그리고 K 의류까지도 이제 의류. 확산이 네.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 수밖에 없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살짝 조정 흐름이 나갔던 화장품 섹터도 금요일날 시장이 오히려 불안하니까 저가 매수 네. 강하게 유입됐고요. 전력기기도 사실 북미 향 매출이 컸던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어차피 이제 K 관련된 어떤 이제 모멘텀이 계속 확산 국면에 본다고 했을 때 27일날 이제 나스닥의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K 웹툰이야말로 또 이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다.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Y랩이라는 기업을 한번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Y랩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네이버 웹툰에 굉장히 많은 IP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1등 IP 네. 기업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중점으로 이제 다양한 국가에 이제 확산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Y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고 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직접 재산권을 통해서 넷마블과 뭐 게임도 출시했고 또 웹 소설이라든지 또 영화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Y랩의 어떤 매출 성장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기대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웹툰 그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까지 대부분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태다 보니까 싹 반납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결국 웹툰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도 지금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Y랩이 좀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본다고 했을 때 Y랩을 한번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약간 경기 쪽으로 봐도 우리가 좀 막 콘서트 가고 놀지 네. 못할 때 집에서 좀 소일거리하면서 잔잔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네. 만화책 네.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약간 좀 레벨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갭 같은 종목도 많이 뜨고 네. 있고 화장품도 지금 보면 저가요. 막 고가가 막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백상 같은 경우도 지금 따박따박 올라가는 게 약간 좀 묘합니다. 약간 네. 느낌이 이런 성장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한테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나요? 일단 이제 금리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네. 여전히 남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수급 동향 자체가 환율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데 이게 써요? 따지고 네. 보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KB금융까지. 이쪽에 알죠, 거의 시총인데 네, 탑10 네. 안에 이제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추세가 다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이제 불안한 이제 시장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믿고 버틸 건 이제 실적 밝히 없다. 네. 이제 고환율의 이제 수혜주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비주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예. 기업들이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고환율의 수혜 거기다가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 시장 이제 판로 개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변화가 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찌 보면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을 좀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정말 성장성보다는 따박따박주가 이게 좀 인기가 좀 많아요. 네. 외국인들도 따박따박으로 가는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리뷰를 해볼게요. 18일 날 잉그루드 랩. 네. 잉그루드 얘도 랩도. 대표적인 이제 따박따박이죠. 맞습니다. 네. 북미향 실적 사이는. 매출이 네. 높은 기업이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네.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R, 그 다음에 잉그루드 네. 랩 순인데. 그 셋 다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이에요. 미국향. 특히 네. 또 이제 API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제 홈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잉그루드 랩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지금 선크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FDA 승인이 필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원료와 또 생산 시설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잉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 생산 시설이 있고 20년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그래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고요. 전 네.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로서 잉그루드 랩 선크림 수요는 또 대표적인 성수기를 또 앞두고 있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선크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는 중국 시장이 매출 1등이었고 화장품도 매출 1등이었는데 지금 미국에 내줬고 네. 또 그 안에서도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 또 미국이에요. 17% 점유율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10%, 우리나라가 7%다 보니까 북미향 어떤 선크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화장품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잉그루드 랩은 당연히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잉그루드 랩도 리뷰를 해 주셨 는데 이제 개장 때 저희가 화장품도 한번 볼 것 같은데 좀 오늘 되게 화장품이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네. 금요일 날 나왔던 게 살짝 한번 준 건가 아니면은 2차로 돌아서 다시 가려는 건가가 맞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돌아서 갑니까? 아니면 두 분 짧게 네. 어떤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제 미국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네.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항상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나 이제 이쪽이 이제 쉬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금요일 날은 또 6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네. 발표가 좀 됐잖아요. 아마
그 모멘텀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고, 그래서 뭐 주 초반에도 어차피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K푸드 관련된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류나 신발 관련된 종목들,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는 뭐 주 초반까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수요일 날 이제 그 새벽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우리 새벽에. 목요일장에 반영.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쉬면 상대적으로 이쪽 뭐 전기전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이제 수급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화, 수가 그래서 네. 일단은 K 푸드, K 뭐죠? 네. 푸드, 네. 뷰티, 네. 의류, 뷰티, 네. 또 K의류, 약간 따박따박이들로 이제 돌아가는 네. 또 그런 잔치여서 그런 판이어서 또 그런 것도 저희가 일발에서 맞춰봤고요. 그러나 이 종목을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 날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DI입니다. DI 관련해서는 질문이 항상 올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할게요. 싸이 아버지와 관계가 네. 있는 건 맞나요? 라는 게 첫 번째 네. 질문. 두 번째가 저는 YC 있는데 왜 맨날 DI 얘기하나요? YC와 DI 같이 한번 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다 이제 뭐 웨이퍼 테스트하는 네. 기업들이고요. 네. 이제 YC가 시세는 이제 먼저 나왔죠. 이게 네.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좀 이제 또 흐지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고 네.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환 사채 이제 발행이라든지 이제 HBM용 이제 테스트 장비 이제 네. 신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은 이제 조금 부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DI는 오히려 이제 최고가를 좀 뚫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특히 자회사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DF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웨이퍼 테스트 이제 국산화에 이제 또 네. 성공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싸이하고 관련된 종목 맞아요. 네. 최대 주주가 이제 싸이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싸이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싸이하고 관련돼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 과거에 이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막 그 빌보드 차트 2위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그때는 DI가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싸이 관련 테마로 네, 이제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싸이 테마가 아닌 본업인 이제 반도체 장비 테스트 장비로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들 테크윙 YC 이런 기업들이 네. 한번 추세를 뚫고 나면 절대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YC도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YC가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가격 조정 좀 받으면서 21선 이제 조정 받은 거고요. 테크윙도 이제 경고딱지 붙어 있는데도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이제 탄탄하게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DI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승 흐름, 추세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2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이제 잡아놓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더 뻗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3만 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발 종목 DI였었고요. DI 관련한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YC, 테크잉들인데 그런 기업들, 이 웨이퍼가 잘 기능하나 평평한가 뭐 전도율 좋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 또 그런 회사들입니다. 보니까 세 개가 다 돌아가면서 네,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용민 매니저의 종목은 이제 DI였다는 거. 이 말수님이요. 우리 아들보다 조금 더 잘생기신 김준호 매니저님.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에 조금 더 관심을 두어도 될까요? 그날 한번 전국 맞습니다. 단타대회 열렸었죠.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저출생 관련주가 또 가버렸는데 맞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요. 이날 한 15% 떴다가 이제 차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네. 조정이 나와졌는데 사실상 저출산 관련된 이제 모멘텀은 이제 정부에서 뭐 비상 선포를 네. 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뭐 그 발표가 된 이후에 뭐 시장에서는 이제 차익 매물과 세론이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향후 앞으로 저출산 관련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뭐 돈을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매달 지금 저출생 관련된 어떤 이제 안전 대책 회의를 열고 또 그리고 이제 매달 예, 지금 예. 국민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기대를 좀 상회하는 정말 이제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예.
아가방 컴퍼니가 그냥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의 좀 매력적인 거는 제로투세븐과 마찬가지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최대 주주 자체가 중국의 랑시그룹이다 보니까 중국 또한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가방 컴퍼니가 좀 이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막 부분에서 이 종목은 어떤 개별 어떤 테마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막 모아가고 추가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 네. 이제 반등 흐름이 세게 들어와지면 그때 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말수님 방금 준호매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매달 저출생 네. 관련한 회의가 열리고 아마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이 매달 뭔가를 내놓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맞습니다. 그때는 한 번씩 네. 최소한 단타 대회가 열리든 그게 뭐 중장기적 정립이든 네. 모멘텀 매달 한 번씩 있으니까 맞습니다. 주도 매니저 이야기는 일단은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네. 이끌어 가자 이렇게 대응 전략도 이야기해 줬고요. 바이오 쪽이어서 그런가요? 우리 옥연심님이 김영민 대표님 GI 이노베이션 좀 해주세요. 바닥에서 돌릴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니까 월화수. 아 그러면 이제 바이오 어떡하나 뭐 GI 이노베이션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환율과 되게 좀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게 금리나 기대감이 좀 불을 붙여줘야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리가켐 바이오가 지난 금요일 날 IR을 했어요. 네.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선택적 링커 기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리가켐 바이오가 워낙 이제 막대한 지금 현금 흐름을 가지고 네. 신약 개발을 하고 이제 글로벌 탑1 수준의 이제 ADC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가켐 바이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한번 좀 들어오고 그때 이제 나머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당뇨병 학회가 있었어요. 이제 당뇨병 학회가 이름은 당뇨병 학회인데 이제 어찌 보면 더 주목을 이제 받았던 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네. 이제 기업들이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투심을 이제 회복시키려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국 금리와 관련된 네. 이벤트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또 PC 금요일이죠. 지표 발표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일정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제약바이오 네. 기업들이 이제 다져놓은 상태다. 특히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키트루다하고 또 병용 투여하는 이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또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또 기술 이전 가능성. 지난주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네. 대규모 또 기술 이전 하면서 요것도 이제 투자 심리 조금 회복시킬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만 원 정도는 확실히 이제 지지가 된다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이제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제 GI 이노베이션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오버행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구조 물량들 상장되기 전부터 이제 들고 있었던 물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회가 네. 좀 되고 그 물량들을 이제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은 뭐 GI 이노베이션은 만 원부터 만 오천 원 이 박스권 상장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 박스권에 예. 움직인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러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 원 초반에서는 그냥 매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12,000원 한 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참 저희가 금리나 기대감 바이오 금리나 바이오 기대했었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없었죠. 이번 주 금요일이 거의 상반기에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근원 PC 2.5%. 저는 일단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 2.6인데 저는 깔끔하게 2.5% 나오면서 왜냐하면 지금 다 금리 인하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만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근원 PC 정도 하나는 떨어뜨려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2.5% 일단 예약 걸어놓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 네. 바이오 좀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뭔가 하여간 금리나 신호가 와야지 네. 온기가 오겠죠. 지금은 알테오젠만 그냥 외국인도 때려 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상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금 또 기술 이전 관련된 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 아까 앵커님이 네. 말씀했던 것처럼 월가에서도 또 이번에 근원 PC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어느 정도 좀 둔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네. 점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PC까지도 물가 안정세가 나와준다고 했을 네. 때는 오히려
정말 어쩌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네. 수 있고 또 9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가장 또 직격탄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바이오 섹터가 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그 전에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었었는데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또 네.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 또 기술 이전 이후에 또 로열티에 대한 기대 감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충분히 지금 모멘텀은 충분하다. 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만 딱 나와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도 보고 있고요. 그게 어쩌면 이번 주 금요일 또 그리고 목요일은 또 주간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되잖아요. 네. 최근에 실업률이 또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마저 확인이 되면은 바이오 섹터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결과적으로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없이는 아니 기대감이 아니죠. 이제는 네. 이제 실증이 나오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전반적인 온기는 좀 힘들다. 그 와중에 계속 알테오전만 외국인들이 네. 사니까 다른 바이오 드신 분들은 아 나도 다 포기하고 알테오전에 붙어야 되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확실히 이제 뭐 명확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매수를 하는 게 사실 알테오젠이 아주 좋아서 이제 매수를 하는 수급도 있겠습니다만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알테오젠은 MS 지수에도 이제 편입되어 예. 있고 국내 이제 코스닥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큰 그거. 기업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또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우는군요, 그렇죠. 무조건. 수급이 이제 예. 알테오젠 쪽으로 이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에 이제 쏠려 있는 이런 수급들이 예.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제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꾸 환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유로화가 약세죠. 네. 그리고 이제 엔화가 지금 역대급의 지금 엔저 약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인 환율 지금 160도 예, 이번 주에 지금 네. 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일본은 방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네. 오히려 그걸 이제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워낙 주식시장 물론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엔저 덕분에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살아났다 살았으니까. 이런 이제 평가들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지금 엔저의 흐름을 좀 방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유로화 약세 나오면 원 달러 환율 올라가고 엔화 약세 나오면 원 달러 환율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는 수급이 이제 확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고는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 그다음에 뭐 KB금융, 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거의 쏠려 있고 코스닥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알테오젠이더라고요. 네, HLB 네. 뭐 이런 종목들 네. 쪽으로 이제 좀 쏠려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환율 방향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거기에 이제 또 금리와 또 프랑스 총선 이슈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네.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번 주가 이제 좀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는 게 PC 지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조기 총선 요 네. 일정들이 이번 주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이제 환율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아마 수출 기업들 상반기 네. 때 장사 잘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이제 들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내고 물량, 네 수출한 네. 나온 매입 이제 네. 내고 물량들이 이제 좀 출회가 네.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그래도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지도 않을까. 뭐 그러면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해봤습니다. 금요일까지 한번 보시죠. 금요일 밤 9시 반 근원 PC 물가 2.5%, 2.6은 안 돼요. 2.5 꼭 기억하시고 물론 꼭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가보도록 할게요. 27일 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미국 대통령 후보들입니다. 선거 후보들 바이든과 트럼프, 트럼프가 바이든이 첫 번째 TV 토론 중계가 있어요. 목요일 날입니다. 27일 날. 분명히 2차전지, 전기차 이야기할 거고요. 네. 분명히 신재생 이야기할 거고 중국 이야기하고 이제 트럼프는 또 암호화폐 자기가 오면은 뭐 새 세상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또 암호화폐 네. 투자자들한테 인기도 얼고 그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오늘 에코프로머티, 겨울비 준호 매니저님 에코프로머티 비중 줄여야 할 거예요. 조미영님 에코프로머티, 최순옥님 에코프로머티 네.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어쨌든 뭐 미국에서 해줘야죠. 네. 2차전지, 전기차. 네.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네. 것 같아요. 결국에 에코프로머티가 움직여야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머티가 약간의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2대주주가 우리가 언제 팔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이 한 3% 정도를 매도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대주주가 추가 어떤 이제 매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상업펀드사가 이대주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버티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양극재 대비해서 생산이 두 배도 못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전 전구체는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에코프로버티가 빠지니까 포스코 그룹주나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10% 15% 정도 다 밀려버렸고 네. 중간에 에코프로 머티는 5% 반등 나왔을 때는 다른 종목들은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야 2000원지 섹터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고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바닥에서 또 이제 웬만한 2000원지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난 자리에서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2000원지 업황 턴 어라운드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네. 양극재 출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구체 수요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때리기가 한참이다 보니까 네. 비중국 전구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또 에코프로머티가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내년에 영업이익은 4000% 성장을 하고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더블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에코앤드림 같은 기업도 사실 스몰캡 기업이지만 최근에 2000원지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오히려 금요일날 장중에 거의 한 몇 프로예요? 9%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 8%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까지 상승 흐름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야 2000원지 섹터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양극재보다는 전구체가 양극재의 원가 60%를 차지하는 전구체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적인 이유 또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꼬임으로 인해서 약간의 네. 좀 반발 그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됐는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면은 뭐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 목요일 날 대선 토론할 네. 때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후보한테 전기차 어떻게 할 거냐 네. 식격탄 날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트럼프 후보가 아 나는 석유차 다시 쓸래 이런 말 또 못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신재생도 막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럼 뭐 태양광 풍력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네. 그때 트럼프가 막 아 나는 거기 싫어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나 이쪽에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이제 좀 선명하게 이제 정책적 네. 타협이 났던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제 네.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막 지금이라도 쉐일 오일 막 파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IRA 끝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어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대선 토론 때 주목도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슈화 될 수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이제 가장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전기차죠. 이런 이제 신재생이나 네, 전, 네. 전기차 네. 이쪽에 대한 이제 성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쪽 분야에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쪽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네, MZ 세대들은 네.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워낙 많아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쪽이 이제 표심이 또 더 클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제 토론에서 가장 좀 선명하게 이제 대비되는 네. 부분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정책과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제 정책 요 두 가지가 아마 좀 크게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저는 신재생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이제 바닥은 다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토론 전후로 정책적인 이제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수급이라는 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전기차 종목들이 에코프로 머티 이제 네. 블록딜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은 반등에 대한 이제 시도는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네.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면 음봉 조정 받으면서 코스피하고 괴리가 너무 커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심으로 네. 반등 흐름이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오히려 이번 주에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점치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이든과 트럼프, 트럼프와 바이든 맞짱 토론입니다. 27일 저녁인 근데 그때 한번 진짜 이 네. 전기차에 대해서 또 2차 전지, IRA 법안, 신재생에너지 분명히 붙습니다. 분명히 붙을 때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방어하는지 또 우리 영민이도 얘기했지만 지금 네. 암호화폐를 갑자기 친암호화폐로 지금 트럼프가 변신했어요. 갑자기 네. 좀
MZ 세대 때문이에요? 그 표심 때문이죠. 이제 네? 젊은 층의 표심을 이제 좀 네.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그날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전기차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네. 최근에 또 애리조나 주에서 연설에서 나는 전기차를 좋아하고 일론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네. 그런 모멘텀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발 종목 준비했습니까? 저는 이제 K 열풍이잖아요. K 네, 네. 그래서 웹툰을 아까 잠시 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K 푸드에서 롯데 웰푸드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북미 향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킨달러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또 네. 이제 엔비디아의 연례 주총이 있고요. 거기서 뭐 강력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는 어떤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거나 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이제 뭐 K 푸드라든지 또 그리고 뭐 화장품 K 뷰티 쪽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네. 이어지지 않을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의 뉴저지에 사업 거점을 좀 확보를 했고요.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달에 트라이월드라고요. 미국의 스낵 구독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거의 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구독을 하면은 전 세계 각국의 어떤 과자들을 소개를 하고 네. 매달 8종에서 9종 과자를 배송해 주는 서비스라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롯데 웰푸드의 빼빼로를 공동으로 같이 홍보를 했다라는 네.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좋고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실적은 인도와 러시아 쪽의 어떤 매출 성장이 돋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특히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이 롯데도 초코파이를 만들거든요. 네. 원래 오리온이 초코파이 원조잖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전에는 이게 상표권 분쟁도 붙었었는데 법원에서는 보통 명칭이다. 그냥 초코파이니까 예. 이거는 뭐 사실상 특허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건 모두가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원래 롯데는 초코파이라고 적었다가 초코파이로 다시 그냥 똑같이 오리온과 예. 똑같이 사명을 그러니까 사명이래 명칭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국가에서는 거의 60개국에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국가에서는 오리온이 대부분은 이기고 있는데 러시아와 사실 인도에서는 압도적으로 네, 롯데 웰푸드가 네. 이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힌두교가 사실 인도의 80%가 넘잖아요. 근데 네. 힌두교도를 집중해서 현지화 전략에 통했는데 식물성 원료로 채식주의자용 초코파이를 공급을 해서요. 지금 90% 점유율로 롯데 초코파이가 인도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도 시장에서만 한 400억 가량의 연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더욱더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초코파이 공장 한 개 라인이 지금 증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지금 9개의 라인이 가동을 앞두고 있고 2025년도에는 해외 처음으로 인도에서 또 빼빼로 공장이 라인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계속해서 증설 모멘텀이 있어요. 인도 증설 모멘텀. 인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제조업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내 제과 기업 중에서는 롯데가 인도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점도 예. 긍정적이고 빙과 관련해서도 인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도 빙과까지 같이 출시되기 시작하면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특히 4월 달에 제로 빙과 4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로 칼로리. 그러니까 최근에 비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제로 칼로리 빙과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5년 동안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빙과와 또 그리고 제과 판매량의 급증과 인도 시장과 러시아 시장을 중점으로 북미 지역도 지금 최근에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요. 2분기 또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다라는 판단에 롯데 웰푸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롯데 웰푸드, 인도 관련주 찾기가 정말 우리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별따기인데 현대차 네. 말고는 네. 아 인도 공장이요? 네.
인도 파이류의 지금 90%를 점유를. 초코파이가 네, 초코파이 창학을 했다. 오리온이 아니고 우리만지 아는 건데 사실 네. 뭐 인도에서는 몰라요. 네. 롯데 초코파이가 원조라고 알고 네. 있고 아, 오히려 오리온인지 롯데인지 네, 채식주의자용 네, 초코파이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네. 이 시장을 진입장벽을 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터졌잖아요. 네. 어느 어디에서 지금 비가 그렇죠. 내릴지 모릅니다. 빼빼로가 터질지 초코파이가 터질지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인도를 노린다. 아,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네. 일단 19만 1,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6만 3,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일발적으로 롯데 웰푸드였습니다. 실적 그야말로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고요. 성장성이요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하나 뭐 어디에서 하나 터지면은 이게 레벨업 매출액이 네. 나온단 네. 말이죠. 영민 매니저는 여기에 붙여드리는 종목 제가 이제 삼양식품을 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준호 매니저님 설명하는 걸 쭉 듣다가 언뜻 제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이제 K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성비를 중심으로 네. 환율에 대한 이제 수혜 그리고 이제 가성비 사실 이제 가격 대비해서 K 푸드도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웰빙 네. 건강에 이제 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좀 몸에 좋다라는 좋다. 이제 인식이 분명히 네. 좀 있거든요. 서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몸에도 건강하다. 근데 이제 가격도 싸다 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확장하면은. 건강 기능 식품도 오히려 좀 수출하는데 좀 네, 수혜가 네.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은 유럽 거나 미국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캐나다, 호주 네, 뭐 그러니까, 이런 데죠. 근데 네.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이제 이 건강 기능 식품도 미국 시장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는 종목을 제가 차트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최근에 보니까 네. 이제 또 우상향이 꾸준히 좀 진행이 좀 되고 네. 있고 네. 기관들 이제 매집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 기능 식품 관련된 종목으로 또 수출주로 네.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 뉴트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 푸드 롯데 웰푸드에 맞서는 종목은 K 웰스 K 건강이었습니다. 뉴트리까지 봤습니다. 자 앞서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백산이었고요. 여기에서 또 돌아 맞서는 게 Y랩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롯데 웰푸드 인도 공략도 하나 초코파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건 이제 K 건강의 뉴트리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